1988년 4월 7일생, 닉네임은 먹는 소다로 알겠지만 사실은 본명 황소희에서 만들어진 황소에서 나는 황소다를 딴 것이라고 한다. 아시아에서 뽑은 가장 섹시한 여성 DJ 랭킹에서 2015년 2위, 2016년 5위, 2018년 탑100 DJ 아시아 부문에서 아시아 부동의 1위를 했다고 한다. 참고로 전세계 14위다. 국내 DJ들 사이에서도 역대급 커리어를 가졌다는 평이 많다고 한다. 에렌파오, 레드푸와 함께 공연을 한 적도 있다고 한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이분들과도 태국 송크란 축제에 한국인 최초로 참여했다고 한다. 실력으로 떴다기보다는 외모로 떴다는 지적이 많다고 한다. DJ들은 대표곡이 있기 마련인데 정작 DJ 소다는 대표곡이 없다고 한다. 비호감 낸실행조차도 무슨 작품을 했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데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다. 래퍼 크리스피 크런치가 DJ 소다를 디스한 적이 있다. 2015년 4월경 클럽에서 크리스피 크런치가 공연 진행 중 DJ 소다가 백스핀을 걸어 노래를 끊고 자신의 곡을 틀어서 디스를 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DJ 소다가 일반인에게도 알려지게 된다. 일반인은 대부분 DJ 소다 하면 피리춤 영상을 한 번쯤은 봤다고 한다. 대선 후보 아들이 DJ 소다가 만져주길 바랄 것이라고 성희롱성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다고 한다. 2015년 4월 언급이 됐고 2016년 5월에 표지 모델로 나왔다고 한다. 해외 아티스트 10명 이상, 국내 아티스트 5명에서 10명 정도 대시 받았다고 한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다. 이분 덕질 끝!